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시장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말과 또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시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의 방법을 항상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또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또 실시간으로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3772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정말 정보는 많습니다. 그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강연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델리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들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힘든 시장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는 항상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포털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은요. 신대가 관련해가지고 제 방송 라이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제가 미리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화랑장일 때 3,300포인트 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제 큰 종목들은 자금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증권사라든지 운용사, 부동산 이런 쪽에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출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 함께. 즉 자금은 한정적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만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장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이상 수익을 못 보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엔터사를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엔터사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혹은 게임사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비밀 궁금하시죠? 제가 좀 이따가 지수 분석을 통해서 끝날 때쯤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보셔야겠죠.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법보다 더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좀 짜임새있게 준비해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법은 눌림목이죠. 결국 시장에서 지금은 공격형으로 간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투자법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또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원에 이어서 2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보나치 계산값이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례로 작년에 제가 3, 4월에 제일 먼저 시장 돌아섭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 있게 시장에 대한 터닝포인트를 얘기했던 것, 티핑포인트를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0.618, 60% 조정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풀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좋은 종목인데 말 못할 만한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고점 대비 6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했던 거예요. 그중에 저한테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저한테 답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눌림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석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닙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으면 그 종목이 마이너스 70%든 80%든 붙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30%가 됐든 100%가 됐든 200%가 됐든 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피보나치 계산값을 보게 되면 우리는 25, 40, 50, 60, 75%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0.382와 0.618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제 할애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강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1, 1, 2, 1, 2, 3, 2, 3, 5, 3, 5, 8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 값의 어떤 재밌는 로직은 뭐냐면 앞수와 뒷수를 나누면, 그러니까 2 나누기 3을 하면 혹은 3 나누기 5를 하면 어떤 특정 값에 귀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0.618의 하나의 값에서는 귀결이 되게 되고 또 두 개를 건너뛰면 0.38에 귀결되고요. 세 개를 건너뛰면 0.236에 귀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오늘 피보나치 수열값들이 조정값에도 많이 쓰이더라. 주식은 수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없더라. 어떻게 갑니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 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눌림목 공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효하며 수익률 극대화에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고점의 주가가 만 원이면 눌림 공략 자리가 마이너스 25% 무관이 됐을 경우에 7,500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만 원의 부분에서 접근하고 싶지만 안 오면 말고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매수 포인트 7,500원이 왔을 때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왜? 주식은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매일 2,000개의 종목이 이상의 종목이 있고 ETF, ETM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무궁무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2,000개 종목을 베이스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했던 자리 이게 바로 뭐예요? 밀당 기법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기법. 나한테 끌어들여오지 않으면 그 종목은 매수하지 않겠어. 이게 밀당 기법이죠. 마찬가지로 매매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개의 구간을 활용하자라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피보나치 값에 대해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너무나도 매매하고 싶었어요.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것 같아. 못 사면은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철수 영인의 회사가 돌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력하고 정말 그 끌어올라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이 고점이 46만 5천 원을 찍었어요. 근데 이걸 사고 싶어서 40만 원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34만 8,750원부터 접근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왜? 25% 할인된 값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25% 할인이라는 로직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제가 이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런 관점이 되는 종목들을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정말 내가 이게 안 달한다라 하더라도 25%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1만 원에 이 종목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들은 거 대비 2천 원이 더 갔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이때 추격 매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1만 원에 못 살지언정 그리고 1만 2천 원이면 25% 조정이나 치면 자 20%라고 했을 경우 계산이 간단하죠. 2,400원에 5%면 얼마입니까? 600원을 더하면 되죠. 많이 치고 600원이면 3,000원.
오히려 9천 원이 내려와서 매수로 할 걸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천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고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포지션 전략을 갖자라는 겁니다. 종목은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조정을 활용하는 것. 주식은 어떻게 가기 때문에 상승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서 이렇게 날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요 부분까지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착안해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문의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그 정보의 취사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취사선택 QR코드와 문자 #3772 황주명 보내주시면 다양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정 매매 종목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LNK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뭐 하단에 뭐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 어떤 투자법이냐, 그 거래가 정지됐다가 살아나는 종목들, 이걸 기사회생이라고 그러나요? 살아나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거는 이제는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없이 많은 병이 걸렸던 거예요. 기업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됐겠죠. 이제 이 종목은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지만. 근데 이 종목의 이 병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최대 주주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유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도 수혈하고 그리고 안 되는 기업들은 분리하고 그래서 났습니다라고 거래소에서 완치 판정을 내려준 게 뭐예요? 살아난 기업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재밌죠? 다시 한번 이 거래소가 병이 걸렸는데 이 살아났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한 3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재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3년간은 거의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정 매매 종목 조건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고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인데 거래 정지 후에 이제 기준가를 선정하겠죠. 7,010원을 딱 선정을 합니다. LNK바이오 기준가 7,010원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 기준가 대비 이제 40% 정도 조정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가를 이 정도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추럴엔도텍 같은 경우는 바로 갔죠. 흥하이온도 살아나서 바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안 가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낫기 전에 수급적인 오해와 오류가 있으면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40% 조정된 가격이 4,206원인데 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병이 걸렸다가 낫는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으쌰하고 기차 체력 좋고 그럼 바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회복이 있는 거죠. 발을 천천히 걸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원더우먼처럼 뭐 슈퍼맨처럼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두 배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느냐? 한 40% 정도 조정을 받더라. 예. 네, 40% 정도 조정을 받고 가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다. 이제 병을 다 해결하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경우의 수에 따라 움직임이 있더라. 자, 세 번째 조정 매매 조건은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을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단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종목이냐? 주가 쫙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막 진짜 데브시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쿠키가 달리는 게임이거든요. 막 쿠키가 달리는데 또 소니도 같이 달린대. 소닉도. 둘이 달리니까 더 달린 거죠. 그러면 쫙 달린 거예요. 물론 이 첫 번째 상승 때는 쿠키만 달렸습니다. 근데 이 달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 누군가 매수했던 사람이 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 받는데? 에이, 내가 뭐 두 배, 세 배면 됐지. 뭐 내가 다섯 배면 됐지. 뭐 내가 50%면 됐지 해서
소트입니다. 근데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빠져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샀던 사람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심리적으로 0원에서 사가지고 10,000원입니다. 10,000원까지 갔어.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달린 사람들이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5,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5,000원 정도 되면은 본전 자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팔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5,000원 언저리에선 다시 횡보가 나오는 게 더 이상 이게 수익 구간이 점점 없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구간인 거예요. 에버리지 값이. 그래서 50%에서 급등한 종목은 반등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게 16만 1,000원까지 쫙 상승했다가 한 7만 얼마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8만 500원부터 다시 접근이 가능했고 다시 8만 500원에서 다시 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50%였지만 상승은 100%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계좌가 빠바박 찍히는 거죠. 요게 또 다른 게임입니다. 자, 네 번째 조정 매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을 본 건데 지금 같은 장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시장 볼 때 쓰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없습니다. 할 정도로 뭐 제가 이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오테크닉스를 시장의 관점으로 두자.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레이저 마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죽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시장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을 나왔죠. 자, 조정 매매 종목 조건은 종목은 좋지만 전제 조건은 종목은 좋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단기 시장 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뭐 CFD 매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약세 흐름을 보인 경우죠. 이런 경우 봅시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118,800원까지 실적과 최대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왜 그런 얘기 많이 주세요. 왜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고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집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신용 때문에 그래요, 신용. 내가 매도를 안 하고 싶은데 반대로 매매가 딱 때려지면 여기 또 반대 매매가 나고 또 딱 때려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의 명과 암이죠, 사실. 그 제가 47,520원 곱하기 100% 하면 이게 9만 원 넘었죠. 그래서 제가 9만 원이면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더 갔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방송을 보게 되면 9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던 게 요 자리였죠.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이런 종목은 제가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선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비중을 좀 줄여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초급등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급등 종목은 뭐 한 달 안에 뭐 80% 이상 가면 저는 초급등 종목이라고 봐요. 한 달 안에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한 달 안에 이제 80%라면은 진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상한가를 세 방 이상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쫙 뭐 한 10배, 뭐 5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배 이상. 10배까지면 더 좋고, 10배까지 간 거예요. 빠바바박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 안 돼요. 빠바바박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NSN이라는 종목인데, 15,3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는데, 물량이 여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매집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15,350원까지 버버버가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75% 할인하는 건 뭐냐? 이제 웬만큼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평단이 생각보다 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어도 팔아도 평단이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평단이 오히려 낮습니다. 왜? 급하게 올렸다는 건 벌써 여기서 매집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상승 매집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끌어올라가고 나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까지 온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빠르게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간 종목은 75%까지 빠집니다. 75% 빠지면 대충 여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와요.
참 신기한 게 계산해 보시면 아십니다. 75% 조정이면 원래 시작했던 구간까지 7, 80% 구간이면 옵니다. 그래서 15,350원에 할인됐던 3,837원. 3,000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3,000원 언덕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다시 8,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뺐어도 다시 100%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는 우상향 가는 그림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원리를 알고 주식을 접근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해안과 많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단 주식은 하락 시 매매를 하는 부분보다는 상승 시 매매를 해야지만 주가가 빠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온 다음에 21선 위로 주가가 상승할 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목표 수익률은 반대로 역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25, 40, 50, 60, 75, 100%가 되고 75% 목표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이며 실적 주미 시총이 높은 종목은 25% 수익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종목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볼 때 오늘은 좀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벌써 많이 가 있죠.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종목은 벌써 저기 고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값을 이용해야겠죠. 25, 40, 50, 60, 70의 조정값을 이용해야 되고 시장 상황 파악 후 접근해야 하는데 수익률은 역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배당률, 실적 패턴 등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코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인을 통해서 게임 거래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외에서 코인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 흑철이라는 그 광산에 있는 코인을 캡니다. 위메이드가. 그러면 그것이 그 게임의 제화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전환하면은 위믹스라고 또 코인에 대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타산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한 열풍을 불어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뭐 지금 단기간에 5배 갔고 좀 길게 보면 10배 이상 간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2,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무증이 나왔죠, 무증. 무증이 1:1 비율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무증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위메이드 주가가 좀 밀렸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가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무증 물량이 있고 시장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또 중요한 건 종목이 지금 신용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25%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75,000원이죠. 75,000원. 내가 이 정도 구간에 매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겁니다. 종목이 좋다. 대신에 내가 이 위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겠다. 왜? 지금 시장을 포지티브한 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네거티브한 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런 어떠한 그 포지션적인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써야겠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딱 이동평균선 맞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내가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60일선을 끌어올리면서 갈 거냐. 그럼 지지라는 구간은 크게 두 가지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 수치 계산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수치값이라는 것을 한다면 수치를 잡아놓고 수학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학이 아니죠. 산수죠. 산수를 값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돼요? 지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지지는 분류를 해봅니다.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총 세 가지 지지가 나옵니다. 이평 지지, 이동평균선 지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지지가 나옵니까? 그렇죠. 캔들 지지가 나오죠. 세 번째는 매물대 지지가 나옵니다.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50%의 확률을 잡는다면 나머지 이 지지값들은 50%는 이평지지, 캔들지지, 매물대지지고 동일하게 33%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맞추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값의 100% 로직값이 되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비체계적 위험과 다양한 변수값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7만 5천 원인데 지금 21선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지지대를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매물대를 보게 되면 여기 있겠죠. 지금 캔들이 여기 제일 많고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럼 이 구간이 핵심 구간. 이 구간은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 구간은 조금 불안한 구간. 그럼 분할해서 살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뭐 30%를 매수한다. 30% 매수 가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이 구간에서는 예를 들면 전략입니다. 뭐 70%를 매수하겠다. 물론 내용을 이 타이밍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타점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50%는 수치 계산이지만 그 수치 계산에서 이런 어떠한 로직적인 값들까지 맞춰줘야지만 가격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 내용이 좋으면 자 25%, 40%, 50%, 60%, 75%, 100% 목표 수익률 중에서 택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100% 갈 것 같아. 그럼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은 14만 원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 100% 수익률은 나는 보수적으로 75%를 볼 것 같아. 이런 걸 왜 만듭니까 대체? 그래야 기계적인 매매가 돼요. 가끔 이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표 수익률 잡고 여기서 팔아요. 왜? 수익은 짧게 먹고 손실은 크게 먹기 때문에 계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게임 같아요. 개인들이 어느 순간 이게 주식 게임이지 주식 플레이가 너무나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관점과 매일매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틀려지는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항상 수치와 자 다시 한번 수치와 수라고 할까요? 수와 어떤 피보나치 수니까 이게 50%라면 50%의 차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만 갖고 하는 사람도 실패하고요. 수만 갖고 하는 사람도 실패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넷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넥슨이 최대주주입니다. 뭐 이 회사가 지금 일본 쪽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와 테마, 스토리, 이야기들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계산해보자고요. 그냥 16,000원이라고 잡겠습니다. 보수적 그냥 계산하기 쉽게. 뭐 이걸 또 그러면 곱하기 20%를 해봅시다. 20% 하면 빼야겠죠? 3,200원에 5%는 얼마를 빼면 될까요? 800원을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접근 가능 가격대는 12,000원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수예요, 수. 자, 수를 확인했으면 자, 이제 뭐예요? 지지와 이평과 매물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로봇처럼 되면요. 어느 순간 지금 하락장에서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도 불안함이 없어요. 왜? 아니까. 주식이 불안한 건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don't worry, be happy는 뭐냐면 수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가 알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고 제 직원들한테도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맞춰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결론은 도달하게 하라.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결론의 신의를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종목에 대해서 타이밍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다시 다 신의로 오게 됩니다. 넷게임즈도 마찬가지.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넷게임즈라는 종목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보자고요. 자, 15,850원까지 갔는데 제가 아까 전에 12,000원 계산값이 나왔죠. 12,000원 계산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매물대를 보니까 13,000원에 굉장히 좋은 매물대가 있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를 보니까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식 값은 12,000원이고 지지와 매물대 값은 13,000원이에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13,000원인데 우리가 수에 대한 것과 이동표 차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이합니다. 사실 그럴 때는 이게 우선하지만 일부 물량만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 20%만 접근을 하고 여기서 40%를 접근하든지 뭐 80%를 접근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면 이 구간이 한 번 더 나오니까 저 같으면 여기 40%, 여기 40%, 여기 20%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쓸 것 같아요. 실전 매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전 매매 전략이지 단순히 이론적인 전략은 지금은 다 뺐어요. 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두루뭉실한 얘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그런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로직을 잡는 것도 결국 황금 주식을 잡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황금 주식이 얼마입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70%예요. 틀려도 황금 주식을 잡고 있으면 타이밍이 틀려도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명쾌한 타이밍은 얼마예요? 30%입니다. 황금 주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집어넣는 겁니다. 황금 주식을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결국은 가요. 근데 황금 주식이 아니라 썩은 주식을 잡으면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결국은 그거 몇 번 하다가 실패합니다. 제가 가끔 썩은 주식들에 대한 문의가 와요.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썩은 주식은 잘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건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썩은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은요. 명쾌한 타이밍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은 황금 주식 70%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황금 주식을 먼저 알아라. 이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라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일급핌이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시장에 있는 정보 중에서 취사 선택의 정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웬만한 정보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걸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3772 황주명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돈은 그 믿음이 있고 분석이 제대로 된 사람이 벌게 돼 있어요. 늘 불나방인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 못 봤어요, 제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SM. SM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SM을 지금 사고 싶다. SM이 왜 제가 그랬잖아요. NFT를 공부하시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그 진짜 방송 내내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안 들려. 왜? 제조업이 익숙하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은 갔어요. 왜? 메타버스니까. 시장이 변화가 되는데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제조업 기반의 2차전지는 좋아 보여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설득되지 않는 메타버스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금력이 있던 부분들이 메타버스보다는 2차전지 쪽이나 혹은 제조업 기반으로 들어간 거죠. 2차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신용 물량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지금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SM이나 이런 쪽이 왜 올라가겠어요? 오히려 소외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빠르게 컨텐츠들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걸 NFT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JYP도 마찬가지고. 자, 84,000원입니다. 자, 80,000원으로 할게요. 지금 뭐 계산이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 항상. 그러면 20%면 1,600원에다가 5%면 400원이니까 4,000원이니까 16,000원에 4,000원에 2만원이니까 6만원이 잡히네요. 그죠? 수확값은 6만원이 잡혀요. 내가 이 종목을,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하고 싶으면. 6만원이 잡히네요. 그럼 딱 지지화장을 쭉 그려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만나는 자리 있나? 121선 잘하면 부딪히겠네요. 그죠? 120선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아마 121선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왜 안 맞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확률에만 깃대어서.
자, 근데 121선 근처와 만약에 121선이 올라오면서 특정 주가가 나오면서 이 구간이 된다면 매물 구간도 지금 이 시초가 부근 6만 2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 이때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딱 체크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만약에 SM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수적으로 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5%를 봤지만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40% 조정까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시장의 악화성이 있다. 그럼 내가 8만 원에 40%면 60% 86에 40% 4만 8천 원이잖아요. 5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5만 원 이하로 내가 보겠다. 이 종목은. 쭉 5만 원 차트도 괜찮네요. 그죠? 근데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5만 원에 보고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이제 120일은 안 되고 아마 240이 올라와야 될 거예요. 제가 240까지는 안 났는데 오늘은 긴 기간의 흐름은 안 보려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떠한 부분. 지지와 저항은 오히려 4만 5천 원에서 이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이 보이니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성이 있겠죠. 사놓고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봤다면 자,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40%의 조정이니까 40%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7만 원 목표가 딱 잡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현실적인 노직의 주식 매매법입니다. 자,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정말 잘 가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은 좀 번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 드렸었는데 48만 원이죠, 그죠? 이게 사고 싶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엄청난 대장주가 되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는 삼성뿐만 아니라 워낙 여기 지금 양극화물질 같은 경우 2차전지로 두 걸 받죠. 그럼 49만 원 잡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 25% 볼까요? 자, 50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50만 원 제가 조금 수치 조정하면 되니까. 50만 원. 자, 50만 원 기준으로 20%면 25%면은 자, 520 10만 원에다가 12만 5천 원이 빠지겠네요. 그죠? 37만 5천 원. 자, 25%면 37만 5천 원이 딱 잡혀요. 근데 지지대가 조금 모호해요. 그죠? 뭐 여기까지 오고 뛰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내가 37만 5천 원에 접근했을 때 자신감 있게 들고 갈 수 있느냐. 안 왔으면 좋겠죠. 들고 있는 분들한테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추가적인 매수나 로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항상 눌림목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남의 종목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분들. 물론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그래요. 남한테 피눈물 나면 여러분들도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만 내가 어떠한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는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37만 5천 원인데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가 나와 보이죠. 내려온다면 그러면 34만 원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 종목이 접근 나이는. 자, 그럼 61선이 제가 볼 때 핵심 이동평균이 될 것 같아. 만약에 내려온다면 61선 언저리에서 깬다 하더라도 61선부터 진행이 될 거고 지지와 저항을 보니까 딱 이 자리네요. 그죠?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에 대한 가치 분석과 밸류앤부션 분석을 다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투자 포인트와 흐름에 대한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테이펙스. 테이펙스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테이펙스가 조용히 갔습니다. 정말 한솔케미칼 말씀드려서 한솔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가죠. 정말 조용한 종목이었어요. 자, 테이펙스가 8만 6천 원입니다. 9만 원이죠. 자, 9만 원에서 3, 9, 3, 27. 자, 25%를 정리를 한다고 치면 저는 만약 이 종목 같은 건 좋다. 실적이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8,000원에다가 그다음에 4,500원 더하면 22,500원, 23,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67,000원 나오죠. 접근 자리가. 그죠? 67,000원. 자, 그럼 이제 지지와 정을 그려 보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 매물대 차트 하면 67,000원 하면은 요 정도인데 여기 조금 모호하죠. 근데 요 정도 그러니까 6만 쭉 연결해 보니까 6만 4천 원 정도부터는 부담이 없죠. 6만 4천 원에서 또 지지와 저항을 쭉 볼까요?
이렇게 쪼개면은 5만 5천 원. 아, 5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에는 한 번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주식은요, 기다림과 계산입니다. 제가 주식 정말 초반에 20대 때 계산을 다 해놨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다 주식의 장점 뭐예요? 저도 이제 제가 전업할 때 얘기해요. 누구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주식만 잘하면 솔직하게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다들. 근데 결국은 계산값들이 맞더라고요. 근데 뭐가 틀리냐? 시간이 항상 번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여유롭게 한다는 게 단타로 완벽하게 익숙지 않으면 이 계산치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더라.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계산치는 거의 다 수렴하더라고. 주식은 돈의 플룸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어.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항상 제가 그랬죠. 정보는 선택과 집중이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시면 또 오픈 채팅방에서 선택과 집중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과 뉴스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볼게요. 후성. 후성도 예전에 계산 다 해놨었는데 진짜 가긴 가네요. 계산치 값대로. 저도 그래요. 아, 이렇게 다 예전에 제가 이제 8,000원 계산값 잡아놓고 최소한 83에 24, 24,000원 수치값이 나옵니다라는 얘기는 드렸었는데 정말 힘들게 가긴 하죠. 자,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를 논하지 말자. 자, 24,000원에서 20%면 4,800원이죠. 거기에 5%면 1,200원이니까 6,000원이니까 18,000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000원의 매력이 있냐에 대한 질문 던지는 거죠.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온 건데 지금 가스가 천연가스가 지금 신고가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근데 제 크루드 오일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크루드 오일이 저는 100달러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제 크루드 오일 값이 오일 값이 막 폭등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같이 올라갑니다. 천연가스 지금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후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폭을 더 크게 보겠다. 안 오면 말고 라는 기법으로 간다면 자, 제가 그 25%가 있고 그다음에 40%가 있잖아요. 40% 조정. 확신은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좀 깊을 수 있는 것들. 약간의 어떠한 재활이 필요한 순간들. 그때는 제가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4,000원에 60% 64 24 6.20이 14,400원. 딱 좋네. 차트 나오는. 자, 안 오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오게 되면 15,000원에서 딱 지지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61선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 종목 딱 61선이네. 61선 근처부터 분할 매수해서 121선 2차 타점 잡고서 쭉쭉쭉쭉 본 다음에 어쨌든 간 탄소 배출권과 그 다음에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엉덩이가 좀 무겁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성이라고 막 부르면 안 돼요. 뒤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후성이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가긴 갈 것 같은데 정말로 되는데 한 번 딱 하니까 쫙 땡겨버렸네요. 상승해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25%만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조로 볼 수도 있더라. 그러면은 뭐 15,000원에서 만약에 단기 목표가 18,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40%를 본다면 그 구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덱스터. 저는 이제 그 완편을 일부러 빨리 결론부터 봐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주식 쪽에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막 깊게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 흥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K엔터. 그죠? 그제 저는 이제 그것도 봤습니다. 그 10분 요약자리로 해서 오징어 게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진짜 K엔터가 정말 어떤 부분이 그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인기를 갖고 있냐면 비용이 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엔터 사업과 조금 다른 구조가 뭐냐면, 물론 분명히 인플레이션 값은 결국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적 평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용에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투자와 함께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잘 녹여든대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떤 스토리 라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의 사건 문제들, 감성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우리나라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울리니까 오래 남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물론 저와 그렇지만 헬로 고스트라는 그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그 드라마, 아니 영화긴 한데 그 모든 결말, 약간 제 결말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간 가족의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엔터 시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그 기술력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두각은 크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은 3,600원에다가 900원, 2,700원이잖아요. 2,700원이면은 15,600원. 그럼 15,000원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000원대는 좀 불안하고 21선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들어갈게요. 코스피. 아, 3,316이죠. 제가 3,300, 200부터가 사실은 불안하다는 얘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랬다가 이제, 왜냐면 제가 그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걸 봤거든요. 그럼 3,316에서 지금 2,922면은 그 3,300으로 잡고요. 2,900으로 잡으면 이제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우리가 382236인데 12.5% 정도 되면은 조정값에 단기 조정 반등값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투자 팁이에요, 그냥. 3,316 이런 거, 3,300을 고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 10포인트면 330 정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25, 그러니까 2.5가 더 들어가니까 4분의 1 값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330에 4분의 1이면 약 80이 붙죠. 830이니까. 그럼 410 값이 나와요. 그럼 지금 3,300에서 400을 빼면 약 2,900 나오거든요. 그래서 2,900까지 한번 찍고 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2,900까지 왔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내일 오전에는 밀릴 가능성은 있겠죠.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2,900 지지대를 맞고 올라가는데 큰 종목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종목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여지팝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매가 없으니까. 지금 공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2,900, 내일 2,900 라인을 지켜주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시 올라가겠죠. 다 대신에 이제는 제가 그렇죠. 채널형 하락이라고.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하락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의 하락 구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대가를 포탈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오픈 채팅방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또 함께하는 순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언제나 최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위기 잘 극복하셔서 다시 한번 위기가 아닌 대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